진짬이입니다. 이 까만콩 같은 생얼 어떡하죠? Don't worry, be happy. 봄에 딱 어울리는 상큼한 코랄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오렌지 빛이 나는 코랄색 아이섀도우. 먼저 눈두덩이 전체에 눈 모양을 따라 동그랗게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발라놓을게요. 손가락으로 문질문질. 좋다 좋다. 그 다음엔 중간톤의 브라운 섀도우. 얇은 붓을 이용해서 쌍꺼풀 라인을 살짝 덮는 크기로 칠해주세요. 경계가 생기지 않게 잘 문질러가면서 양쪽 눈에 발라주세요. 윤짬이 전매 특허! 통통한 애교살도 만들어볼게요. 눈꼬리 쪽부터 시작해서 눈 밑에 원래 있던 애교살의 아랫부분에 그림자를 만들듯이 칠해줍니다. 오, 통통함이 느껴지시나요? 아까 사용했던 코랄 아이섀도우를 눈 밑에 발라 눈에 생기라고 할까요? 살짝 붉은 느낌을 더해줄 거예요. 반대쪽 눈에도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라인 바로 아래쪽에 그리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오, 복숭아같이 됐다! 반짝이를 빼놓을 순 없지. 눈 밑 애교살 통통한 부분에 반짝이는 펄 섀도우를 발라서 통통함과 자연스럽게 반짝이는 느낌을 줄게요. 반대쪽 눈에도 발라줍니다. 눈 머리 쪽에도 살짝 발라주시면 눈이 조금 더 시원해 보이겠죠? 아이라이너! 오늘은 라인을 얇게 그리고 싶어서 밑그림 없이 바로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눈 모양을 따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반대쪽 눈에도 얇고 자연스럽게 쭉 그려주세요. 그 다음엔 언더! 눈꼬리 끝쪽부터 눈동자 끝부분까지 그려줄게요. 원래 눈보다 아주 조금만 더 크게 그려주는 게 포인트! 아이라인 완성!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 올려봅시다. 속눈썹 뿌리 부분 가까이를 뷰러로 찝어서 점점점점 위로 올려가면서 찝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점점점점 위로 올라가게 찝어주세요. 마스카라를 바를 차례. 속눈썹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위로 쭉쭉 올려주세요. 아래쪽 속눈썹에도 발라서 눈을 더 커 보이게 만들어 봅시다. 오! 이런 표정이 될까요? 눈 밑에 번지지 않도록 정성껏 속눈썹을 쭉쭉 늘려주세요. 됐죠? 그 다음엔 뭐죠? 센스있게 눈썹을 그려봅시다잉. 윤짬이 머리는 밝은 갈색이라서 눈썹 펜슬도 갈색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는 어떤 색이에요? 여러분도 머리 색상과 맞는 펜슬로 예쁘게 그려주세요. 눈썹 모양을 따라 눈썹 결을 더한다는 기분으로 톡톡톡 그려보세요. 자, 그럼 쉐이딩으로 얼굴의 입체감을 더해봅시다. 먼저 오똑한 콧날을 위해서 눈썹 뼈 쪽부터 콧날을 따라 자연스럽게 쉐이딩. 윤짬이는 코가 길쭈름하니까 코 밑에도 쉐이딩.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싶으니까 얼굴 윤곽 전체에도 쉐이딩. 이마를 시작으로 옆 광대와 턱 부분에 3자를 그리듯이 쉐이딩 해주세요. 반대쪽도. 이 머리카락 방해하지마! 다시 집중력을 발휘해서 쉐이딩! 얼굴이 작아 보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돌려 깎아주세요! 한 2cm 작아졌나? 그 다음에 눈썹! 여러분, 윤짬이가 전에도 보여드린 눈썹 마스카라 바르는 방법 기억하고 계시죠? 먼저 옆방향으로 발라서 안쪽에도 색을 입히고 바짝 세워준 다음에 원래 눈썹 방향대로 빗어서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도톰한 눈썹이 되겠지요? 요 귀여운 손방망이는 뭐니? 네, 바로 볼터치예요. 빵끝 웃는 얼굴로 사선으로 위로 향하게 톡톡
톡톡 두드려주세요. 얼굴의 혈색과 사각턱을 가리기 위한 시선 분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여러분도 하이라이터 자주 쓰시나요? 윤짜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신의 선물입니다. 오똑한 콧날과 푹 꺼진 이마에도, 먹지 말고 인중에도, 턱에도, 눈 밑에도 발라서 얼굴에 화사함을 더해주세요. 그 다음엔 아이래쉬. 풍성한 눈매를 만들어줄 아이래쉬. 속눈썹풀을 적당량 발라서 살짝 말린 다음에 살포시 얹어주세요. 양쪽 다 붙인 다음엔 손가락으로 살살 올려서 예쁘게 모양 잡아주기. 오케이. 코랄 메이크업의 핵심, 예쁜 코랄 색상의 립스틱을 발라줄게요. 아래쪽부터 시원하게 발라주고요. 위쪽은 원래 입술보다 조금 크게 바르고 있어요. 아따, 이쁜 척 억수로 했어임.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궁금한 메이크업, 보고 싶은 메이크업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채널 구독도 부탁해요. 안녕!